외부군을 중부로 이전하겠습니다. 남군은 교육과 문화, 그리고 중군은 경제와 관광.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는 중국의 중심 상업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경상감면 복원과 시적 부적지의 현대적 개발로 랜드마크화 하는 것. 우리 지역의 뜻과 명예를 갖춘 젊은이를 청년 정치 인재로 육성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이루어 주겠습니다. 저는 남북 이북 부대 완전하게 전면 이전할 겁니다. 이번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백수범입니다. 저는 당대표가 직접 영입하고 당이 전략공천한 후보입니다. 이번에 대구 시민이 저를 뽑아주시면 민주당이 백수범이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줄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영입하고 전략공천 해놔놓고 당선시켜줬더니 대구에 필요한 것을 안 해주면 민주당은 이제 대구에서 선거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백수범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실현이 가능하겠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구는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한강 이남에서 유일하게 대구 복심법원이 있던 곳입니다.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까지 모두 대구에서 관할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법의 역사와 우리 민주화의 역사, 독립운동의 역사에 비춰보면 사법수도로 대구보다 더 적합한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작년 7월 달에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제는 그 법안을 주도해갈 대구의 국회의원이 꼭 필요합니다. 수도권 의원이 서울에 있는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자는 법안을 발의까지는 했습니다만은 끝까지 관철시키기에는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이 주도는 대구 의원이 해야 되는데 대구에 계시는 국민의힘 소속 11분의 국회의원은 그 법안에 같이 발의조차 하지 않았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 대법원 이전을 꼭 추진하겠습니다. 중남구가 우리 대구에서도 가장 인구가 적고 면적도 작죠.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일단은 많이 밀립니다. 상대적으로 더 쇠락해 있는 중남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가장 기초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추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을 공약으로 걸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초 경쟁력이 확보가 되면 여러 가지 사업에서 또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고 또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대구에서 민주당을 한다는 것이 아직은 참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가 원래부터 어떤 정치적 특정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민주당이 꼭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못해서가 아니라 어느 지역 어느 정당이건 12자리 있는 국회의원을 한 정당이 100% 차지해서는 절대로 그 지역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충청도는 여야를 골고루 뽑아쓰고 경쟁시켜서 전국 경제성장률 1위 도시가 됐습니다. 전라도 순천도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만 100% 뽑지 않았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이정현 의원을 두 번이나 뽑아서 예결위 보내고 산통위 보내서 순천에 필요한 예산 정책 알뜰하게 챙겨갔습니다. 이제 우리 대구도 12명 중에 이번에 단 한 명이라도 다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꼭 뽑아서 나머지 11분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경쟁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기왕이면 젊고 참신한 백수범을 뽑아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권영현입니다. 제가 20대 때 청년 시절만 해도 우리 청년들이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대구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 대구 지역을 둘러보면은 중남구 지역이 굉장히 경제가 힘들고 노후화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정말 뛸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의 중심인 중구,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 관광의 국책사업 활성화와 지원, 그리고 쇼핑 특구 지정을 통한 내외국인 유치와 유동인구의 활성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서 국가가 돌봄까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남구에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자리 인프라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또 공유공간 조성과 청년 창업 활성화 등으로 우리 청년들이 살기 좋은 그런 중남구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인의 덕목이 경륜도 있어야 되겠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는 가장 진실한 형태의 봉사다. 경륜보다는 저는 젊음에 어떤 때묻지 않은 그리고 어떤 여성의 섬세함 이런 것들이 지금 중남구의 정치인으로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단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청년센터 정도는 청년을 위해서 건립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대구를 떠난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청년 귀환 어떤 그런 정책들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정말 청년들과 함께 앉아서 무엇을 원하는지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그런 요청들을 담아놓은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구의 경우에는 교육에 관한 어떤 시설이나 전반적인 부분들이 매우 지금 뒤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다시 도시계획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부동산 정책 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적어도 중남구의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고 살고 싶은 그런 도시로 개발을 하고 남구는 교육과 문화 그리고 중구는 경제와 관광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어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정말 현 정권의 무능함, 중남구의 전 의원의 어떤 비리, 거대 양당 모두 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남구를 새롭게 살리고 정말 때묻지 않은 정치인이 여성의 섬세함으로 민생을 꼼꼼하게 살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일꾼이 되어서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뛸 그런 모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기호 4번 권영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화이팅! 행동하는 젊은 보수 기호 5번 도태우입니다. 저는 정권교체, 정치쇄신의 주먹돌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진보수, 신진보수의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남구와 대한민국을 중흥시키는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기존에 저는 헌법 가치를 위해서 또 정의와 소신을 위해서 용기 있게 투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치권은 거기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대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간극을 극복하고 제도권과 국회 내에서 용기 있고 소신 있게 우리 헌법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을 통해서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는 중구의 중심 상업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중심 상업 지역만으로 된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와 남구의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낙후된 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중구 남구에 개발이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재산 가치가 많이 상승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군기지를 한미동맹을 해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이전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깨끗함일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된 스캔들 부분이 아무리 지역적인 말단에서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지역 구민들에게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등장하는 국회의원은 무엇보다 깨끗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 등장하는 국회의원은 전투력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상당한 전투력을 갖춘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혜와 비전이라는 것을 들고 싶습니다. 정치적 유능함의 상당 부분은 지혜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지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원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그랜드 비전 없는 지혜는 소소한 지혜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그랜드 비전을 잘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는 진취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취적인 기상이 살아있는 그것이 젊음의 상당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진취적인 기상이 단지 과감한 혁신, 미래에 대한 혁신만으로 강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통을 잘 소화하고 미래에 대해서 과감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 동양 예지혜인 온고의 지신의 본뜻 같습니다. 온고 지신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진취적 기상이 바로 젊음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동정부라든지 연합정부 혹은 내각제 위주의 개혁을 말할 때는 연립정부 이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부분이 국회의원의 개인이 되면 또 논의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무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념의 공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조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제가 주로 공조하는 흐름은 개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국민의힘 내에서도 쇄신하고 개혁적인 보다 젊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제가 원래 서 있었던 입장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은 대한민국 역사 발전을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대한민국은 선진화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좌절하고 말 것인지 큰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구 경북인의 다시 한번 분발과 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미래 보수, 희망의 싹을 키워내는 그러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구 경북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선도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진짜 역사의 새 장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 주성역 기호 6번 힘있는 3선 중랑구를 확 바꾸겠습니다. 경상감정 복원과 시청 후적지의 현대적 개발로 랜드마크화하는 것. 남구는 대구에서 유일하게 없는 소방서 신축과 달서구에 8곳이 있음에도 남구에는 없는 공공수영장이 딸린 체육센터 3곳 건축. 그리고 50년 이상 묵은 노후화된 남구청사 신축 이전. 그렇습니다. 정권교체입니다. 전국민의 열망, 대구 시민의 열망, 중랑구 시민들의 열망. 정권 교체에서 새 정부를 세우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심은 대구 시청사 이전 후적지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처럼 유리 피라미드를 세우고 지하화하는 거죠. 인근 경상감정과 국제보상공원을 지하로 연결해서 그곳에 박정희 대통령 역사관, 그리고 새마을운동 역사관, 28 역사관, 국회보상운동 기념관,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을 호령하고 지휘하던 곳이었어요. 경상감정이 원상태로 남아있는 곳은 전국에 유일합니다. 경상감정 복원과 대구 시청사 후적지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에서 복원하고 건설하느냐에 따라서 대구 중심로가 젊은이의 거리로 거듭날 수 있는지가 판가름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동동로에 가보면 알아요. 교동시장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남북 간을 가르는 간선도로에 노선버스 위에 못 다니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이 다 죽은 겁니다. 상권이 활성화돼야 쇼핑하고 보고 먹고 듣고 이런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그 남북 간의 그 간선도로의 지금 일반 자동차 통행금지 부분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교동시장을 살리고 상권을 살리는 것이 대구의 중심가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시민들이 붐비는 곳으로 만들 수 있고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제가 거기 해당사항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저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보가 아닙니다. 저는 순수 자유산 무소속으로 복당이 되는 어떤 면에서 복당이 아니라 입당이죠. 당이 다르니까. 입당이 허용되고 과거에 복당을 요구했던, 요구를 받았던 사람으로 저는 해당 사항이 없고 다른 분들은 복당이 안 되죠. 2년 동안 무소속 무기력한 당선자로 국회 길 찾는 데만 2년을 허비한 그런 후보들하고는 분명히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룡, 기호 6번 힘있는 삼선, 중랑구가 최초로 가지는 삼선호입니다. 중랑구는 50년 전 이호상 국회의장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확 바꾸겠습니다. 제가 지금 윤석열 후보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맡아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법률자문위원장의 직함을 걸고 보증하겠습니다. 중랑구를 확 바꾸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중랑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저 임병헌은 50년 지역 토박이입니다. 주민이 선택해 주셔서 뽑은 삼선구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국회의원이 되어 우리 중랑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시청사 이전으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도심을 재창조하여 중랑구를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수평적 리더십이 작동하는 정치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중랑구를 새롭게 변화시킬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중랑구 보궐선거의 시대정신은 정치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인재 육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그 오래된 정치적 적폐라고 할 수 있는 낙하산 공천의 그 악습을 끊고 뜻과 능력을 갖춘 지역의 청년 정치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50년 지역 토박이 주민이 뽑아 삼선구청장을 역임했습니다. 12년 구청장 경험은 저의 큰 자산이자 장점입니다. 이제 저는 국회의원이 되어 이러한 저의 장점을 살려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를 새롭게 변화시키겠습니다. 네, 낙하산 공천 문제 이거 하나만 해결해도 지역 정치를 크게 혁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인재 육성 공약은 바로 미래를 지향하는 지역정치 혁신 공약입니다. 우리 지역의 뜻과 능력을 갖춘 젊은이를 청년 정치 인재로 육성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계획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낙하산 공천은 끝내고 청년 정치 인재들에게 우리 중랑구의 미래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체류형 문화예술 관광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랑구를 전자, 주얼리 공예 등 도심산업 특구로 지정하여 지원하며 청년 창업 보육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구의 중심 중랑구를 젊음이 넘치는 중랑구로 새롭게 탄생시키겠습니다. 동성로를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시청사가 가지고 있는 행정 중추 기능, 도심 상권 활성화 기능, 대구 역사 문화 관광 기능에 시민생활 SOC 기능, 시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도심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당선되면 당연히 복당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우리 중랑구를 위해 일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두었습니다. 초선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 특광역시 도심 국회의원 협의체,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국회의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여야가 없이 이렇게 공동으로 대응하면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를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는 중랑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기호 7번 임병헌입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50년 토박이 임병헌, 오로지 중랑구 주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정치하겠습니다. 중랑구를 새롭게 변화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구 주민 여러분, 국회의원 후보 기호 8번 도건입니다. 지역에서 1급 공무원에서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중앙에서 당당하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무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임기는 2년이지만 10년을 믿고 맡길 수 있고 100년을 설계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남구 미군부대 완전하게 전면 이전할 겁니다. 중구와 남구를 중심구로 통합하고 시청사는
현 위치에서 존치할 수 있도록 다시 공론화하고 주민투표에 붙이겠습니다. 원도심을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도시로 설계하고 모두가 행복한 100세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구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군부대였습니다. 남구 면적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의 미군부대를 완전하게 밖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250만 대도시 대구에 미군부대가 존치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남구 좀 젊어져야 됩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1야당 대표 36세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전 총선에서 50세 이하의 국회의원이 50명이 넘게 전국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 12개 지역구는 아직도 1970년대생 국회의원조차 배출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역에서 인재를 좀 키워주시고 세대교체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성로의 상권 쇠락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동성로 20% 이상의 상가들이 비어 있습니다. 동성로가 살아야 중구가 삽니다. 그리고 동성로의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해야 됩니다. 근데 높은 임대료 때문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젊은 청년들 진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가게들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법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일명 박세로입법 만들어서 동성 상권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예, 무소속이든 정당 소속이든 간에 일을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근무해봤고 중앙부처에서 근무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입법활동과 지역의 민의를 잘 반영한다면 당에서 먼저 저를 필요로 하는 복당을 먼저 하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안보가 무너졌고 경제가 파탄이 났고 법치가 파괴된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됩니다. 정권교체 꼭 이뤄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9일은 정권교체와 함께 기호 8번 도건우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바꿀 후보 기호 8번 도건우 꼭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